합성함수보다는 곱셈이 좀 쉽죠, 아무래도. 아닌가? 첫 번째 1번부터 봅시다. G1이랑 기억. fx가 연속이죠. 얘는 항상 연속인데, 즉 G1은 연속이죠. 그럼 얘는 고민할 필요 없네. 전체는 연속일까요?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x의 연속인데 g의 2가 불연속 점이 있죠. 얘는 어디가 문제이지? x 0일 때 함수값이 막 널뛰게 하잖아. 1, 2, 3으로 1로 가다가 얘는 1 가다 2 가다 3으로 막 널뛰게 하죠. 그런데 x가 0일 때 어떻게 됩니까? x가 0 지날 때 fx는 0이죠. 그럼 얘가 막 널뛰게 하든 말든 옆에서 함수값이 얘가 0이니까 곱하면 다 0이니까 문제되는 부분을 얘가 불안정한 부분을 얘가 정리를 시켜줬죠. 얘도 연속이겠지. 그래서 곱셈에서는 얘가 불연속이 되는 점에서 옆에 친구가 0이면 연속이 되는 거죠.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. 그 다음에 y는 fx의 g의 3. g의 3은 어디에서 문제입니까? 2에서죠. 그럼 x2에서 함수값이 1에서 0으로 점프할 텐데 이게 0이죠. 땡큐. 그래서 전체는 연속이다. 다 연속이다.